34편 7번째 에피소드는 쿼드라틱 이퀘이전의 루트, 그죠? 루트들 간의 썸과 프로덕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걸 왜 살펴보느냐 하니까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이러한 쿼드라틱 이퀘이전에 일단 먼저 이렇게 팩터링을 했죠. 팩트 한 다음에 x는 2분의 3 혹은 1 이렇게 길러 놓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만약에 x가 이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쿼드라틱 이퀘이전 어떻게 되겠느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것이 루트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팩터들을 구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넣어보면은 시계 실제로 넣어보니까 맞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형태를 좀 일반적인 형태로 한번 바꿔보자는 건데,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이제 x가 이 값이 될 수 있는, 쿼드라틱의 경우에 x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개잖아요. 솔루션 루트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개니까 첫 번째 루트를 r1, 두 번째 루트를 r2로 해보자는 거죠. r은 이제 루트란 뜻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 이제 x-r1, x-r2 이것을 이제 두 개 곱한 것이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쿼드라틱 이퀘이전이죠. 이걸 풀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디스트리뷰션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이것을 a, b, c라고 한다면은 요 부분 x의 코이피션트는 r1 플러스 r2가 되고, 그리고 c는 r1 곱하기 r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풀 때 곱해서 c가 되고 더해서 b가 되는 두 숫자를 찾아내면 요 식을 바로 구성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용했던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이용했던 방법의 메커니즘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R1이 3이고 R2가 마이너스 5더라. 그러면 이 녀석을 두 개를 더한 것이 여기가 들어오고 이 녀석을 곱한 것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부호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 기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해둔 값을 넣고 여기는 플러스를 한 다음에 이 둘을 곱한 값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컴플렉스 루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두 개를 더한 값이 마이너스로 기울여서 들어가게 되고 둘을 곱한 값이 플러스를 기울여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더하고 이번에 플러스로 들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이런 식이 구성이 됩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쿼드라틱 이퀘이전의 코이피션트와 그 루트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것은 x스퀘어 앞에 있는 어떤 숫자 혹은 x 앞에 있는 이 숫자죠. 요 녀석이 코이피션트가 됩니다. x의 코이피션트가 되고 x스퀘어 앞에는 1이라고 하는 코이피션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b, c라고 하면 이걸 모두 다 a로 나누게 되면 각 항을 그럼 x스퀘어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 그런 0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a분의 b 이 녀석이 뭐냐니까 바로 r1 플러스 r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왜냐니까 지금이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플러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r1 플러스 r2가 된다는 거. 그거는 여기 있는 식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식, 그죠? 마이너스 r1 플러스 r2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 부호가 바뀌는 거고 하여튼 a분의 c는 r1, r2 플러스 플러스가 됐어요. 그죠? 요런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R1과 R2가 이러한 쿼드라틱 이퀘이전의 루트들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R1과 R2를 더한 것과 같고 A분의 C는 R1과 R2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2의 efficient는 1과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일단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줘야지 위 방금 봤던 그런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는 마이너스 R1 플러스 R2가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지금 이러한 형태잖아요. 지금 기호를 지금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이렇게 막 섞여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플러스일 경우에 마이너스 A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일 경우 마이너스 AB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것은 플러스 3분의 5라는 것이 나온 거죠. 그리고 프로덕트는 어떻게 되죠? 프로덕트는 그냥 플러스고 위에 시계수도 플러스죠. 기호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A분의 B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R1 플러스 R2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일 경우에는 플러스 R1 플러스 R2가 된다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문제 풀다 보면.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다고 할 때 여기서 원 루트, 하나의 루트가 5라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루트는 무엇으로 뭐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근데 보니까 이거는 C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5와 무엇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기호와 플러스 기호가 상실되었죠. 그러니까 3이 되겠느냐는 거죠. 3 더하기 무엇이 5 더하기 무엇이 3이 되느냐는 거죠. 좀 헷갈렸네요 제가. 저도 이 부분에 헷갈려요 항상. 그러니까 sum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 썸이. 방금 했던 말이 5에다가 무엇을 댔을 때 3이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5에다가 무엇을 곱했을 때 C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 C는 지금 묻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를 댔을 때 3이 된다는 거. 부호에 아주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5에다가 무엇을 뗐을 때 3이 되느냐. 원래는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플러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된다면 5에 무엇을 뗐을 때 마이너스 3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것은 이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여튼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안 쓰니까 늘 지금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뭐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실제 AI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러한 공식들을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이해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도 이해는 해야 돼요. 왜냐니까 좀 더 고차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이러한 지식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 특히 캘큘러스, 고등학교 과정 수학에서 계속 진도가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합해서 4가 되고 곱해서 5가 된다. 그런 숫자를 찾아봐란 말이죠. 어떤 숫자가 그런 게 있을까요? 합해서 4가 되고 곱해서 5가 되나. 그죠? 여기 일단 넣어놓고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4고 그죠? 그리고 a분의 c가 5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또 부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합해서 4, 플러스 4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넘버를 찾아봐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죠. 그럼 x는 쭉쭉쭉쭉 했을 때 2 플러스 마이너스 i 따라서 2 플러스 i 그리고 2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런데 합해서 4가 되고 곱해서 5가 된다 라고 하는 말, 그죠?
그러한 두 숫자를 찾는 것과 이 식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식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게 되느냐는 거죠. X가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일 때 합하니까 4가 됐고 곱하니까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는 2의 제곱 더하기 1이죠.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러니까 5가 된 거 맞아요. 맞는데 이러한 식과 그리고 이러한 영어 문장 간의 상관관계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잠시.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 이게 왜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